근데 고기 모양이 굉장히 예쁘다. 다 정사각형이거든요? 어? 저희도 정사각...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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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동탄에서 왔어요. 아, 동탄에서 오셨어요? 여기까지 왜 오신 거예요? 아, 이거 먹으러 오신 거예요? 오. 예.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아, 얼마나 자주 오세요?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꼭 주말에 오려고. 아, 주말에 두세 번 정도 한 달에? 오, 그러시구나. 안 느끼하세요. 아, 느끼하지 않고 그래서. 그쵸, 보통 비계가 많으니까 느끼해가지고 못 먹는데. 네. 아, 그렇군요.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고 끝이네요. 네. 아, 한마디도 못하네요. 네,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혹시나 영어를 해야 될까봐 진짜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 이제 구워볼까요? 이 지글지글거리는 이 소리 진짜, 와, 예술이다. 아. 고기 잘 구워야 되는데. 아, 진짜 두툼해요. 어우. 소리. 야. 아우, 저 소리. 비 오는 소리. 아. 듣기 좋아요. 삼겹살이 진짜 노릇노릇 구워지는 걸 보면은, 아, 이거만큼 진짜 힐링되는 게 없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은데요? 너무 오라요. 아. 아우. 아. 아우. 야, 잘 익었다. 아. 아. 어디서 삼겹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는 것 같아. 고기만 했는데 왜 앞에 있는 것 같죠? 고기만 해도. 네. 우리가 이 삼겹살 맛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벌써 네. 아, 느껴져요. 꿈침돌아. 네. 아, 제가 또 이 삼겹살을 위해서 이게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챙겨온 게 있습니다. 바로 소주인가요? 챙겨온 게 있습니다. 바로 저만의 도구입니다. 아, 집게로 먹으면 더 맛있죠. 삼겹살 전용 집게. 진실의 미간. 이게 적당히 부드러우면 적당히 그 고기에 맛이 들어가 있거든요. 야. 그리고 먹으니까 겉과 속촉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겉이 굉장히 바삭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부드러움이 그 겉의 그 바삭함을 뚫고 나와요. 먹다 보면은. 오, 맛있다. 야. 오. 고기 올리고. 파채랑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화가 나네요. 먹고 싶어가지고. 고문이네, 진짜 고문. 근데 이 삼겹살이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그때부터 인기가 굉장히 폭발했다고 들었어요. 그 전에는 돼지를 통으로 해외로 수출을 했었거든요. 대신 한우를 먹었었는데 한우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돼지 수출을 금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돼지 고기가 전국으로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가스레인지도 나오고 그래서 또 가스레인지 위에서 안심이나 등심 같은 거 구워 먹으면 퍽퍽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겹살은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김치가 지금 익었거든요. 김치
김치를 하나 해서 고기를 자 이렇게 해서 김치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구운 김치랑 먹으면 뭐. 진리죠. 진리. 진짜 진리. 야 김치가 더 맛있는데? 채소를 좀 올리고 그리고 고기를 다시 와 코리안 햄버거 오 저기 어이, 들어간다고? 뭐야. 들어간다 삼겹살을 먹어서 힘을 잔뜩 모아서 내일을 달릴 거야.